낯솔사계 나는 솔로 11기 옥순 기억하시죠? 그녀는 이번 낯솔사계 촌장 라이브 방송에서 올해 6월에 결혼을 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순주 특집의 승리죠. 이런 와중에 그녀가 인스타그램으로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화보 한번 보시고 낯솔사계 촬영이 끝나고 방송 전에 소개를 받았고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 잘생기셨더라. 당일에 4시간 이야기를 했고 집에 가서 전화를 4시간을 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9시간을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이 사귀자고 해서 사귀게 됐고 부모님도 뵈러 갔고 오늘은 예식장을 잡자고 해서 예식장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에 관해서는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직업적으로도 성취도 해놓고 인품도 좋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도 탄탄하고 지덕체를 갖추고 귀엽기도 하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직업에 관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치과의사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추측. 현재 댓글 반응은 손예진이 보인다. 선이 여자여자에서 드레스 잘 어울리네. 어우 이뻐. 잘 돼서 좋다. 11옥순 이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착하네. 옥순님 이쁘신데 유유 웨딩을 좀 더 클래식한 걸로 고르시고 어깨 보이는 드레스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히 11옥순님처럼 어깨 라인하고 쇄골미 있는 목순도 중요해서 저런 드레스보다는 어깨가 드러난 드레스가 훨씬 좋아요.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